저는 오늘 이제 화요일 날 한국 소셜 힐링 강의를 맡은 김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한 분씩 뵌 분도 계시고 처음 있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27살이고, 네, 어서 오세요.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공은 보건행정학과랑 라틴 아메리카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남미 5개국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유럽 8개국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저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200개 마을을.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작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게제 소박한 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SNS를 이제 처음 유영진 대표님께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꾸민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만든 SNS를 통해서 재능 기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뭔지 혹시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구글 킵이랑 캘린더입니다. 나는 한번 들어봤다. 아니면은 뭔지 대충 느낌이 올것 같다. 네, 어떤 느낌이? 그렇죠. 네. 오늘은 모바일로 그리고 PC랑 연동이 되면서 나의 동료와 함께 협업을 할수 있는. 나만 일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유를 하면 나의 동료의 휴대폰에도 그대로 일정이 같이 공유가 되는. 사실 이제 일을 하시면서 스케줄 관리를 이제 할 텐데 나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누가 어느 곳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빠지면서 비용이나 시간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플 하나로 무료로.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팀이 보호를 하고 있는 어플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신 분들은 휴대폰에 구글 캘린더랑 구글 킵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구글 캘린더라고 치시면 되고, 영어로 안 되시면 영어로 치셔도 돼요. 이거 아닌가요? 킵이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이미지 요렇게 노란 색깔 요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구글 캘린더는 달력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오늘은 강의를 실습을 위주로 바로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까먹었다 아니면은 요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강의안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구글 캘린더 하나, 구글 킵 하나.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다 적어놨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이랑. 오늘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직접 오셨잖아요. 라이브로 또 들으셔야죠. 자, 구글 캘린더는 PC 버전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면 모바일 버전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 그냥 일반 어플, 그냥 똑같아요. 근데 PC 버전에서는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에서 구글 캘린더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밑에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는 지금 전부 다 크롬을 기반으로 쓰죠. Gmail을 다 쓰시고 계시니까.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제가 윈도우 10이거든요. 최신 거.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네, 이 버전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실행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화면입니다. 이쪽에 이제 월별로 나와 있고, 여기는 나의 캘린더.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번 주 단위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목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글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빨간색을 쳐놨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파란 색깔. 자, 여기서 빨간색이 뭐겠습니까? 만들기. 1점은 만들어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기가 되고요. 그 다음 파란색은 이제 검색 정도가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요. 여기 빨간 색깔 저장. 만들었으면 다음 주식 중요한 건 저장이죠. 자,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도 가는데 저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만들고 싶으면 아 내가 지금 뭐 6시부터 9시까지 뭐 새벽 어디 간다 그러면은 바로 마우스 드래그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이렇게. 그리고 딸깍 떼버리면 직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문부. 야, 신문 보시나 봐요. 야,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예시를 드린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정 수정을 들어가실 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 상단에는 당연히 일정 제목이 되겠죠. 일정 제목을 적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종일로 하면은 하루 종일. 예, 예를 들면 뭐 캠프다, 1박 2일이다 여기 봤을 때 보시고. 우리 지금 성부 힐링 소셜 그룹은 매주 화요일날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 네, 반복을 눌러주시면 돼요. 매주 요일 정해주시고 반복 주기는 또 정해주실 수 있고 격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 종료일 예를 들면 올해까지다. 2015년 12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주면 매주 언제까지 무슨 요일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돌고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상통화가 있죠. 구글에서는 영상통화 기능이 무료로 제공이 돼요. 정식 명칭은 행아웃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셔서 다운표를 한번 보시면 초록색깔 다운표가 있습니다. 초록색깔 바탕에 흰색깔, 그게 행아웃이에요. 나는 없는데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 어플이거든요. 기본 어플이란 말은 지울 수도 없어요. 아, 이번에 안 지우는 거? 네. 자, 영상통화를 여기다 추가를 만들면 내가 일정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클릭만 하면 할 수 있게 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7시에 나는 성북 힐링 소셜에 오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강의를 듣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공유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하철이든 집이든 다른 곳에서도 이것만 누르면 같이 현장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비단 여기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세계적인 일정도 공유가 되겠죠. 인터넷만 된다면. 네. 예를 들면 우리 선교팀은 한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 근데 일정을 세 명이서 동시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아웃 딱 추가해 놓으면은 딱 그 땅 클릭만 하면 동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같이 동시에? 아, 9명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단체에 내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미보치과 일정이 있을 테고 꿈이 있는 사람들 일정이 있을 테고 또 나의 동창이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명 뭐 일시 그 다음 뭐 준비물들 그리고 행사 내용들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을 여기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첨부 파일 추가라고 있어요. 첨부 파일 추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날 봐야 될 시트. 우리가 예를 들면 미팅을 한다.
이제 여태까지 있던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기반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에서도 우리가 따로 메일로 다 안 보내도 일정만 공유를 하면 클릭만 하면 뜹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가 된다라는 말은 시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우리 성국 여기 카페 여기 힐링 그룹 가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지금 약도를 잘 만들어놨죠. 이걸 아예 첨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위에도 일정이랑 장소가 있겠지만 이미지로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미보치과라면 미보치과 로고나 그런 타이틀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어차피 성북 모임이니까 시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첨부 파일이니까 당연히 오픈이 되겠죠. 다른 첨부 파일도 이렇게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되고요, 시트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정 색깔, 우리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림입니다, 알림. 우리가 일정을 해놓고도 너무 바쁘면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림을 두 가지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일을 자주 본다 하면 메일을 보내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시고 몇 시간 뒤에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선택지는 두 개가 있고요. 시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단위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알림 추가를 하면 나는 도저히 깜빡깜빡해서 10분 돼도 한번 해야 되고 1시간 전에도 한번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또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석자 추가가 있죠. 요거는 지메일 기반으로 그 사람의 지메일을 쓰면은 메일이나 알림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장성혁 대표 하면은 이렇게 날라갔죠. 그래서 지메일, 우리 시트에 지메일을 다 받아놨잖아요. 우리 출석 시트에 쫙 복사해서 한 번에 넣으시면 보낼 수가 있다. 다른 메일로는 제가 해봤는데 구글 캘린더를 깔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네이버 메일을 여러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설치 링크가 가요. 네, 설치. 그래서 어쨌든 자기 건 잘해놨고 지메일, 지메일 기능.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일정 수정을 참석자가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체크하시면 안 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PC로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같이 실습할 게 있거든요. 네. 모바일이신 분들은 PC 분들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로 걸치시면 돼요. 왜냐면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만들어 보고가 다르거든요. 김정욱님, 그 구글 지메일이 어떻게 되시죠? 찾고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엘레나, 엘레나 그 뭐야, 휴대폰에 가시면 계정 들어가면 있습니다. 계정을 누르죠. 계정 정보를 누르죠. 제가 지금 여기 그 여기도 되거든요. 세우고 있는데 헬레나 오케이 일레나고요. 스펠링이 H E L E N A 오케이.
오케이. 1, 1. 아, 119요? 119. 아니, 119. 이렇게. 그 다음에 최정희님 지메일 읽어주시겠어요? 점이요? 아, 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이에? 아, 그래요? 뭐야? 저 중복 검사에도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똑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저기 회사 뭐 이제 조금 여기? 아까 그림도 떴는데? 아, 제일 위에 거 들어가요. 네. 두 번째 거 들어가요. 검사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요걸로 데이터 들어와.
자, 일정 다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럼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맥 캘린더예요. 맥 캘린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른 단체에 가입했을 때 따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여기 역상 같은 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새 캘린더 만들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캘린더 이름이 나오겠죠? 내가 속한 단체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보직가다 아니면은 성부 힐링 소셜 그룹이다.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매주 화요일 7시 위치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캘린더 시간대는 구글이다 보니까 3개 시간대를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해외에 있는 분들과도 협업이 가능하겠죠. 시간대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런던에 있는 당신 시간으로 몇 시에 보자.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 여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캘린더를 공개로 하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오픈으로 누구나 내 일정을 보고 함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라는 그런 이벤트면 공개를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비공개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안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여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Gmail을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분들이랑 이 캘린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를 하는 곳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나는 이 메일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메일을 직접 치셔도 되고요. 저는 방금 한글로 친 거는 저와 지메일이 계속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팝업으로 이렇게 뜨게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네 가지의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정을 변경하고 공유 관리. 너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서로 이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요. 여기는 일정 변경만 할 수 있다. 공유는 안 못 시키는 거예요. 따로 내한테 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기는 보기만 가능.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만들 때 한감이랑 바쁨 그거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아닌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네, 해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권한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단체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요런 권한들을 필요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네,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직책에 맞게끔. 자, 요렇게 하셔서 캘린더를 만드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성북 힐링 소셜 그룹이 하나 생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삼각형을 누르면 아까는 여기서 만드는 것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 캘린더에 대한 설정 속성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캘린더만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월 단위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저는 일정들이 캘린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빈 박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 캘린더에 있는 일정만 내가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소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캘린더가 캘린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내가 그 단체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북 힐링만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는데 아직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캘린더만 표시는 당연히 이것만 표시를 한다는 거겠죠? 알아서. 캘린더 숨기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설정. 자, 설정이 자, 있습니다. 아까 공유하기는 여기 따로 또 들어가셔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는 뭘 하실 수 있냐면, 자, 제가 제 거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긴 제 일정표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의들 많이 오시죠. 시간 언제 해야 되세요?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떨 때는 내가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주소를 하나 저장을 해놓으시고 제 일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뭐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내가 빈 시간대 그들이 나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나는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들도 약속 잘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요 캘린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게시용입니다. 게시판용 수정도 안 되고요.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하게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드냐 라는 게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성북 힐링 소셜 여기서 캘린더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오죠. 이게 캘린더 추가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웹페이지용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마우스 클릭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필요한 요 링크가 여기 있는 따옴표 보이시죠? 따옴표. 조그만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따옴표부터 이 따옴표 사이에 있는 요 서울까지를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나 우측 마우스 클릭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요렇게 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요렇게 바로 길게 너저분하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짧은 주소 만드는 거 배우셨어요? 아, 안 배우셨어요? 자, 그럼 같이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하실 분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소창에 영어 j.mp 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저는 쳤습니다. 그냥. 뒤에 보이시죠? 영어로 j.mp 치면은 정식 사이트 이름은 비틀리라고 하는 거고요. 요 보고 친구가 나오면 됩니다. 영어로 j.mp 네. 자, 이거는 주소를 긴 거를 짧게 외관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클릭하면은 가는 곳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너저분한 거를 짧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를 했죠. 이거 문자로 보내주면 그냥 막 스팸 닿잖아요. 너무 길고 그래서 치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나 이런 타 SNS 거점에 올리기도 상당히 더럽죠. 지저분하죠.
자, 이거를 여기 보거 친구가 있는 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 화면으로. 붙여넣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j.p1mqhs60 이렇게 주소를 줄여줘요. 근데 클릭하면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같겠죠. 자, 근데 나는 요게 조금 안 이쁘다. 이거는 그냥 암호화해서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커스텀 있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일정이니까 뭐 제 이니셜 넣고 본인의 이니셜 넣고 팀 SJ를 넣고 뭐 스케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링크 보내줄 때 아 이분의 스케줄이구나 우리 도메인 따듯이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됐으면 세이브 누르면 요렇게 바뀌죠. 그럼 요 주소는 자 요거 카피해 볼게요. 카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주소를 넣겠습니다. j.p 그러면은 요 주소가 이제 아까 긴 주소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도 사실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거는 인터넷 끊은 순간 모르잖아요. 그렇게 긴 링크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캘린더 이름에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제목에다가 아예 옆에다가. 그럼 내가 일일이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메모를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미보 직과나 아니면 꿈이 있는 사람들의 캘린더를 아예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지금 일정 한번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실습을 제가 행아웃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모바일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김종욱 씨 캘린더 일정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제가 잠깐 이제 실습하는 시간 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 한번 가고 싶어요. 좋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유하기나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모바일로 동기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지메일을 아는 것. 지메일 보는 법들은 다들 아세요? 예. 내 거? 예, 자기 거 보는 거 아세요? 근데 이제 타인 거를 챙겨줘야 되잖아요. 난 모른다. 근데 당신이랑 공유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지메일 보는 법을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기본 설정. 메뉴 버튼 누르시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거기서 계정을 찾으시면 돼요. 계정. 계정. 그러면은 내가 가입된 네, 어플들이 나와요. 우리는 구글이 필요하니까 구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게 지메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쓰고 있는데 모르신다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 갑자기 생각. 왜냐면 지메일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플레이스토어가 안 돼요. 가입을 해야 돼. 네. 근데 나도 모르니까 특히 어르신 분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개통할 때 막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왜냐면 어차피 안 쓰실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입력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도 있나요? 지메일이요? 네.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계정이 이제 구글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아까 보시면은 여기 계정에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 하시면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변환하시면서 네.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도 그렇게 쓰셔도 되고 잠깐 막간 이용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통입니다. 톱니바퀴. 여기 보시면 화면 밀도 같은 거는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런 거 줄어들죠. 넓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그 다음에 국가, 시간대, 캘린더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날씨.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밑에, 밑에 가시죠. 제일 내려가죠. 날씨 표시합니다. 여기 날씨를 표시하지 않은 이렇게 있죠.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는 거는 여기 실험실이 있어요. 여기 카톡도 가끔씩 막 베타로 해가지고 실험한다고 먼저 이렇게 미리 다운받는 것들 있죠. 그 실험실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험실은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테스트 공간이에요. 내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다음 모임.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일정상 다음에 있는 모임을 거금 그것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네, 하시고 싶으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음 모임 일정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도 너무 많으니까 다음 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3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1시 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1시 반 모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3시 모임이 나오겠죠. 저 했어요. 아, 20시간 뒤에 하룻밤 자고 이제 뭐가 모임이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저는 실험실에 3개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항상 헷갈리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대를 회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은 아 지금 내가 따로 안 봐도 런던은 몇 시다 가 나오는 거죠. 네, 구글은 전 세계니까요. 어차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깨알같이 추가되어 있는 게 할 일 목록. 여기 왼쪽 귀퉁이에 보시면은 체크하고 체크 안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목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오늘 일정들을 따로 해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요. 추가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마우스를 그냥 갖다 대시면 생겼다 사라졌다 하죠. 네. 그러면은 클릭해서 뭐 캘린더 실습 중 이렇게 생성이 돼요. 내 거 다 했다 치면은 체크. 이렇게 기능 많죠. 내가 쓸 것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거 다 쓰는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 해외에 애인이 있다. 야, 행아웃 만들었습니다. 들어와. 9시부터 10시까지 없다. 아무도 없다. 행아웃 없을 때. 네. 네. 이렇게 네, 쓰시는 건 자유롭게 알아서 쓰시면 되고 저는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캘린더는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근데 제일 많이 쓸 거는 모바일이죠. 모바일을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제 일정 만드는 것만 하고 구글 캘린더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모바일 들어가셔서 구글 캘린더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죠, 요거 30일 적혀 있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버리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저도 S플래너 쓰거든요. 구글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S플래너 같은 경우는 행아웃이 연결이 안 돼요. 거기서 네. 일정은 표시가 되는데 행아웃이 안 떠요. 구글이 구글 거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정이 자 오늘 화요일날 25일 신문보기도 떴네요. 5시에 그래서 자 성부 힐링 소셜 요렇게 요런 화면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는 어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벤트 우리 링크 걸 수 있죠. 바로 여기 참석 누르게 쉽게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하면 굳이 모든 정보를 폰에 안 담아도 더 풍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돌아가면 이제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세요. 회의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다 구글 드라이브는 또 어차피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또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바일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 어플 다 있으실 거예요. 구글 쓰시면 우리 음성으로도 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내일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점심 모임. 내일 오후 2시 성북 모임. 자, 이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캘린더가 뜨는 거거든요. 내일 오후 2시 성북. 내일 오후 2시 부산 모임. 내일 오후 2시 성북에서 부산, 아, 점심 모임. 아, 아, 이게 원래 딱 캘린더가 뜨면서 멋있게 제가, 아, 음성이 지금 있었는데. 아, 생방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네. 아, 8시라서 퇴근했나봐요. 아, 6시에 퇴근했나봐요. 아, 왜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돼. 디테일하네요, 이 친구. 잠시만요. 내일 오후 2시 성북 모임. 너무 시간 네. 자, 이런 기능도 더 발전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이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별로 안 좋아요. 안 쓰셔도 되고 제가 휴대폰에 와이파이랑 데이터를 다 끄고 일정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 데이터를 켜는 순간 캘린더에 동기화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여기서 다 작업하시고요. 데이터 환경 되시는데 가시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좀 경험하시기 힘들고 외국 나가셨을 때 왜냐면 한국만큼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때 미팅 일정 잡아놓고 여기다가 나중에 호텔이나 호스텔 돌아가셔서 와이파이 딱 켜면 알아서 공개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캘린더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아셔서 그런 건가요? 강사가 너무 잘해서 캘린더 함께 배워 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